안녕하세요. 푸른사원입니다. 오늘 제가 집에 와보니까 조금 어이없는 게 있어서 잠깐 영상을 켰는데요. 지금 여기 보이는 애 있죠? 좀 외계인처럼 생겼는데. 얘가 그 벽면 청소하는 비파라는 청소 물고기가 있는데 걔 조금 고급종인 그 스칼레플레코라는 애예요. 원래 나무에 붙어가지고 나무나 뭐 이끼 이런 걸좀 갉아먹는 애인데 얘가 제가 원래 지하에서 그 부화실에서 키우다가 자꾸 마르고 밥도 못 먹길래 어디 아픈 것 같아서 집에 와서 좀 케어를 하려고 지금 두 마리를 가져왔거든요. 저기 한 마리가 더 있어요. 이게 암컷이고 이게 수컷이라 번식하려고 키우던 애인데 배에 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알배도 안 차고 자꾸 마르길래 왜 그런가 해가지고 지금 갖고 올라왔더니 입에 2단계 붙어 있더라고요. 보이세요? 지금 여기 위랑 아래 이빨이 있어야 되는데 이빨에 지금 솜이 꼈어요. 제가 지하에서 키울 때 이런 유리수조가 아니라 위에서 보는 연못 같은 수조에서 키우다 보니까 뭐 이빨에 뭘낀게 이제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몰랐는데 수조에 넣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. 이거 아마 저면 여각의 스펀지 그 신나게 빨다가 입에 껴가지고 못 빼가지고 지금 밥을 못 먹게 된것 같은데 이걸 이제부터 들고 빼줘야 돼요. 근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보시면은 얘네가 몸이 갑옷처럼 돼 있는데 그냥 갑옷으로 끝이 아니라 몸에서 이렇게 가시가 있어요. 스파이크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맨손으로 만지면은 손이 다 찢어지거든요. 장난 아니죠. 쟤는 수컷이라 이제 조금 더 날카롭고, 얘는 암놈이라, 암놈은 이게 좀더 이제 작아요. 이 스파이크가. 이걸로 암수 구분도 하는데, 이 스파이크가 좀더 작아서 그래도 좀 안전한데, 그래도 맨손으로 잡으면 조지기 때문에, 그래서 이제부터 고무장갑을 끼고, 이 입에 낀이 지저분하고 먹을 걸 방해하는 이 솜을 뜯어보려고요. 이제부터 한번 꺼내볼게요. 네, 이제부터 얘를 잡아볼 건데, 이게 일반 물고기들처럼 뜰채로 잡으면 안 돼요. 얘네 몸이 사포처럼 돼 있어가지고 뜰채 같은 그물로 잡으면은 그 손상이 되게 심하거든요. 오히려 그래서 맨손으로 잡는 게 좋은데 아까 맨손으로 잡으면 위험하다 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장갑을 꼈어요. 이렇게 고무장갑을 끼고 손으로 잡을 거예요. 일로 와. 우와, 잠깐만. 가만히 있어줄래? 야, 다 너를 위한 거야. 가만히 있어. 아야, 아파. 장갑 껴도 아프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꺼내고. 잠깐만요. 이거 좀 들고 있어줘. 제가 양손으로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를 잠깐 막혀놓고. 오! 이게 뭐야? 야, 너 아주 입을 아주 봉인해 놨었구나. 잠깐만. 으! 세상에. 얼마나 심하게 낀 거야, 이거. 이거 섣불리 끼면, 빼면은 다칠 것 같아서. 아, 이게 뭐야, 진짜. 아니, 왜 이걸 먹으려고 하는 거야, 너 대체. 먹어도 문제인데, 이게 소화가 되겠어? 잠깐만. 사람은 도구를 써야 된다고. 얘 입이 여기 빨개진 거 봐요. 충혈됐잖아요. 자. 와, 이거. 세상에. 별걸 다 해보네. 잠깐, 찌꺼기가 좀 있다. 수술용 집게를 사놓길 잘했죠? 보면 입에 잔뜩 충혈이 돼 있어요. 어휴, 아팠겠다. 이제부터 먹이를 이제 먹을 수 있을 텐데, 얘를 한번 넣어볼게요. 이 마지막 시루라기 같은 거 하나 빼고, 이거 잠깐만 들어줄래? 마지막 시루라기 같은 거만 좀 빼고, 좋아, 깔끔해졌다. 이제 이걸 다시 넣어볼게요. 설마 얘도 이런 것도 아니겠지? 야, 너는 이미 멀쩡하니? 잠깐 입좀 보여줄래? 적게 씹으면 가시지 말고 좀. 얘는 나중에 봐볼게요. 너무 무서워요. 아무튼 얘 지금 입에 붙어있는 이제 그 솜을 다 빼가지고 한 2, 3일 정도만 스트레스 케어하면은 그다음부터 먹이 먹을 것 같아요. 좀 어이가 없는 이유로 뭐 이제 밥을 강제로 못 먹고 있었는데 빨리 잘 먹어서 알도 좀 차고 번식도 좀 해보면 좋겠네요. 여튼 오늘 영상 얘 입에 낀그 소음 빼는 영상이었고요. 다음에 또 키우는 고기들 중에 좀 이상한 일들이 있으면 조금씩 찍어서 보여드릴게요. 여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